안녕하세요. 걸어다니는 하이커 진입니다. 오늘은 영덕 블루로드 B 구간이기도 한 해파랑길 21코스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함께 걸어보실까요? 하이커 진. 오늘의 트레킹은 영덕 해맞이 공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해파랑길 21코스의 대부분은 이렇게 바다와 바짝 닿아 있어서 시원한 파도 소리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 걸을 코스는 해맞이 공원에서 시작해 오보 해변과 노물리 방파제를 지나고 성리마을, 경정삼리, 대계 원조마을 기념비를 거쳐 죽도산 전망대에 오른 다음 축산항 하나로마트 앞에서 끝이 나는 길입니다. 출발한 지약 50분, 오보 해변을 지나갑니다. 출발한 지 1시간 20분 정도 노물리 방파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이 앞쪽으로 길이 이어져야 하는데 공사 중 안내판과 함께 막혀 있었는데요.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헤매다가 동네 분들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골목길을 잠깐 올라 바닷가 펜션을 끼고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중간중간 태풍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곳들도 있는데요. 조심해서 지나야겠습니다. 해맞이 공원에서 출발한 지 대략 4시간, 경정 삼리에 도착했는데요. 급 출출해서 밥을 먹고 가기로 합니다. 대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 사이에서 식사됩니다 라는 안내를 보고 찾은 김서방 대게수산. 물가자미 회무침 한 접시를 시켰습니다. 고봉밥에 엄청난 양의 회무침. 블루로드를 걷는 분들을 위한 만원짜리 식사 메뉴라고 하네요. 이 길을 걸으시는 분들께 김서방 대게수산 강추 드립니다. 느지막히 출발을 한 데다가 밥까지 먹었더니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발걸음을 서둘러 봅니다. 대게 원조마을 기념비를 지나는 길. 동네 민박집에 귀여운 흰둥이가 고맙게도 친구가 되어줍니다. 저 멀리 죽도산 전망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덧 해가 거의 지고 있지만 가로등 불빛을 믿고 죽도산에 올라가 봅니다. 뒤를 돌아보니 오늘 제가 걸어온 해안선들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코로나 여파로 전망대 엘리베이터는 운영을 안 했는데요. 계단으로 된 중간 데크 전망대에는 올라가 볼 수 있었습니다. 축산항의 멋진 야경을 감상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어느덧 하늘이 어둑어둑해졌네요. 드디어 해파랑길 21코스의 종착점인 축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7시간 20분, 약 16km를 걸었네요. 그리고 저는 하나로마트 앞에서 운 좋게 콜택시 사무실을 찾아서 바로 택시를 타고 해맞이 공원으로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오늘의 트레킹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한 걸음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않으셨죠? 우리 다음 트레킹에도 다시 만나요. 하이커 진이었습니다. 하이커 진.